안녕하세요. 관호쌤입니다. 장미꽃 그리기 4편. 이번 영상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장미꽃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텝 1. 1편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번 더 제대로 복습을 하고 2단계, 3단계를 보세요. 투명 와인잔을 연상하시면서 점선 표시는 보이지 않는 면을 연상하는 거죠. 녹색 점선 표시. 1번 잘 기억하세요. 스텝 2. 장미꽃의 구조를 잘 이해해 주세요. 스텝 2에서는 잘 보시면 꽃잎 하나하나가 방향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장미꽃 그리기 정말 쉬워요. 연필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 12시부터 한 바퀴를 돌아가는 꽃잎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도 제가 좀 이따 펜으로 그려드릴 건데 펜으로 그리기 이전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9시 방향의 꽃잎. 이제 펜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파란색, 녹색은 어느 방향에 붙어있는 꽃잎인지를 연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9시 방향에 붙어있는 꽃잎이 떨어져 나갔죠. 어떤 꽃잎들이 떨어져 나가서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 눈으로 잘 확인해 주세요. 8개의 꽃잎만 이해하시더라도 현재 사진 속에 있는 장미꽃은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반쯤 오므린 장미는 현재 빨간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8개의 꽃잎을 그릴 수 있다면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의자를 연상하셔도 돼요. 등받이 의자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앉을 수 있겠다. 테이블 설명을 통해서 제가 찍어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되면 한번 보고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필로 긋는 건 정중선이에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겠죠? 꽃잎의 결 방향. 스텝 3.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려보고 펜으로 완성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 속에 있는 장미, 제가 그리고 있는 장미는 장미를 그릴 때 필수적으로 연습해 보셔야 되는 장미꽃 모양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간단 명료하게 그려주세요. 스텝 2에서 장미꽃 8방향을 다 이해하셨다면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졌겠죠? 장미꽃 그리기 5편 영상, 6편 영상,
특히 6편에 나오는 영상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6편, 7편은 활짝 핀 장미를 그리기 때문에 활짝 핀 장미를 이해한다면 장미 그리기가 정말 쉬워져요. 6편, 7편도 기대하세요. 스케치를 할 때 너무 속도 있게 급하게 그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구조를 파악하고 속도는 나의 눈이, 나의 머리가 상황을 인식을 했다, 장미를 다 이해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손으로 그려줘야지, 구조를 파악하지 않았는데 손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당연히 지우개 질을 하게 되겠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우개 질은 내 손이 급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죠. 어떤 의심을? 내 손이 급하구나. 속도를 줄이고 눈으로 관찰하자.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자. 그리고 나서 그리자. 이런 순서대로 천천히 차분하게 그려주세요. 많이 그리고 빨리 그린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림을 여러 장 그려봤자 소용이 없겠죠. 이제 펜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필로 가이드라인 한 것을 펜으로 그릴 때는 조금 꼼꼼하게, 펜으로 그려보면 상당히 그림 그리기가 재밌어요. 피그마 FB 장미꽃 그리기 2편 영상에 여러가지 펜을 활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피그마 FB가 가장 저에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때그때 그림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은 재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꽃받침. 꽃받침은 5장입니다. 1편부터 현재 4편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겠죠? 꽃받침 5장에 꽃받침 종류는 깔끔하게 생긴 것과 변화가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케치를 깔끔하게 떴다면 이제 그리드 방향대로 꽃잎의 결을 표현해 주세요. 묘사는 항상 그리드 방향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가 될 때 그리드 기초, 전체 미술의 기초를 하나하나 영상에 담겠습니다. 손 속도는 너무 급하지 않게 방향을 잘 보고 그리드 방향을 잘 표현을 해줘야 나중에 채색을 할 때 방향이 그리드 방향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륨감이 자연스럽겠죠. 그리드는 볼륨, 볼륨의 방향을 격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해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느 정도 명암이 정리가 되었다면 종료를 해주세요. 모든 그림을 극사실로만 그리다 보면 그림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릴 때와 러프하게 단순하게 그릴 때를 구분해서 작품을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명암은 빛이 오는 방향을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장미꽃 그리기 1편부터 7편까지 정주행을 하시면 장미꽃 그리기 선수가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관우쌤이었습니다. 5편에서 만나요. 안녕.